오늘은 Very Strong Team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Magnetism, 흡인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 외재적인 특성은 Authenticity와 Sustainability입니다. 오늘은 진정성, Authentici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중간 제목을 보시면요. 불편한 것에 익숙해지기. 삶이란 원래 불편한 것. 진정성은 사실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진정성이란 것을 어떤 긍정적인 것, 편한 것,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대개의 사람에게 진정성이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저게 어떤 의미일까요? Authenticity. 정의를 한번 알아보면요. The degree to which one is true to one's own personality, spirit, or character, despite external pressures. 외부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인성, 영, character를의 진실한 정도. 이 정의가 불편한데요. 이게 불편한 이유는 이 자기 자신의 personality, spirit, character 이걸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되는 측면이긴 한데 외부적인 압력이 있다는 것, 그렇죠?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이러한 내면적인 것을 알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중적인 어려움입니다. 이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엔 약하고,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들의 현실은 여기에 external pressure가 여기에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걸 편하게 느끼고 이게 순응되어서 진정한 원래의 오리지널한 이런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진정하지 못하죠. 진정성이 없습니다. 불편한 사실입니다. 자, 다른 정의를 알아보죠. 비판적인 사회 심리학 이론가인 에릭 프롬에 의하면 진정성은 이러한 정의를 갖습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혜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동기와 기원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인정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종류의 행위. 이게 뭐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그 근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근본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지혜 혹은 그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오리지널한 동기, 기원이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원래 있는 것에 대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있는 것을 이미 잊어버리고 그 오리진은 이미 가려져 있고 겉에는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사회에서 통용된 지혜가 덮여져 있고 우리는 거기서 순응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오리진인 줄 알고 그것을 편하게 느끼는 이러한 상태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은 진정성에 반하는 개념입니다. 진정한 것이 불편함. 이런 인식이 이게 이렇게 인식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 이런 것을 거부하고 부정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불편하죠.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편하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따라서 사회적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적 현실은 fabrication, 꾸며진 것,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인식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말로는 진정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러한 인식이 없는 진정성은 제대로 된 마인셋이 아니죠. 진정한 마인셋이, 진정성 있는 마인셋이 아니죠. 뭔가 something else, 뭔가 또 다른 꾸며진 것이라는 것이죠.
대중문화는 개인의 중요성을 외면합니다. 이 대중문화가 외부적인 압력의 요체입니다. 실제로 느껴지는 압력이 아니라 우리를 재밌게 하고 엔터테이닝하고 편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그런 어떤 기원과 관련된 인식을 둔하게 하고 사실 덧붙여진 그리고 꾸며진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원래의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대중문화가 수행하게 되죠. 대중문화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내면의 내적인 존재의 그런 필요, 니드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우리 겉 표면에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거짓된 현실을 뚫고 내면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일이죠.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것, 원천적인 그런 동기에 대해서 알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을 발견하고 진정한 현실, 오리지널한 리얼리티죠. 그걸 발견하고 이 관련돼서 과감한 선택을 내리고 이것은 비전에 관련되는 것이죠. 확고한 비전을 통해 과감하게 선택을 내리고 불편하지만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런 과정이 있을 때만 진정성이 발휘되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란 것은 외부적인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내부적으로 팀에서는 어떠한 본드가 있습니다. 어떠한 인그리디언트가 있는데 그것이 진정성으로 외부에 표출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차원에서는 사회적인 서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 진정성을 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더 큰 조직의 차원에서는 조직이라는 그런 정의 자체가 사회에서 통용된 지혜와 관련이 되고 그에 대한 순회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적 혹은 인스티튜션에서는 진정성이 제대로 드러나기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얘기한 진정성이라는 게 사실 꾸며진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단위는 팀이고 이 안에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정성이 표현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팀은 매우 강한 팀이 되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그 외재적인 속성인 sustainability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